현우성하고 직녀성이 저별이었어?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착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음력 7월 7일 이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이날만을 뜻하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칠석입니다. 음력 7월 7일 칠석, 오늘은 이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런 별칭이 붙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동양권에서 매우 유명한 설화 하나가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 바로 칠석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에는 배를 짜서 옷을 만드는 직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옷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부지런한 직녀는 사실 옥황상제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직녀만큼이나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를 잘 키우는 목동 견우라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영화의 줄거리 마냥 이 둘은 서로에게 이끌려 결혼에 골이 나게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부지런하고 능력 넘치는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갖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하고 나서 매우 나태해지고 둘이 노는 데 시간을 다 써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옥황상제, 둘이 만나 결혼했으면 서로 열심히 일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놀기 바빠 본연의 일을 내팽개친 이들의 모습이 매우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침 하늘나라에는 은하수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에게 큰 벌을 내리고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각각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뭐 사실상 둘을 강제로 별거 시켜버린 거죠. 옥황상제 인성보소.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견우와 직녀.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고 이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지난날의 게으름을 후회하며 하염없이 울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모습에 살짝 마음이 흔들린 옥황상제. 둘의 인생을 너무 망가뜨린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1년 중 딱 하루만 둘의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은하수에는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 견우와 직녀는 발만 동동 구른 채 먼 발치에서 서로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잔인한 옥황상제. 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까마귀와 까치, 하염없이 불쌍한 견우와 직녀의 모습에 동정심이 생겨 친구들을 모아 이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은하수에 모여 서로의 머리를 맞대 길게 뻗어 마치 다리마냥 은하수 사이를 이었습니다. 건너가 빨리! 마음 바뀌기 전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만든 다리, 오작교 위에서 만난 견우와 직녀, 이렇게 둘은 눈물을 흘리며 재회를 했는데요. 이날 하루 재회했다가 다시 헤어지고 다음에 같은 날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만든 오작교 덕에 만났다가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날이 칠성날입니다. 칠성날에 비가 온다면 이는 견우와 직녀가 1년 만에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칠성날에 담긴 기구한 러브스토리는 어릴 적 전래동화 책으로도 보고 학교에서도 배워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최후가 무엇인지, 옥황상제의 인성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볼 수 있었던 견우와 직녀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밤하늘에 떠있는 천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 선조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이것들을 보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칠성날이 있는 8월 밤에는 은하수가 매우 잘 보입니다. 은하수는 여름에 봐야 더 진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 보이는 은하수가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 방향이라 다른 때보다 훨씬 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진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유난히 밝은 두 별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별, 이 별은 직녀성이라고 불리는 별로 서양에서는 배가라고 부르는 여름철 별자리인 거문고자리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별 중 가장 밝은 별인 직녀성 배가는 정말 밝아서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망원경으로 보면 매우 밝게 빛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가의 표면 온도는 약 9600K, 거의 만도씨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운 온도를 지닌 배가는 지구에서 약 2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우주 기준으로 지구와 꽤나 가까운 곳에 있는 별이 되겠습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직녀성과 반대편에 위치한 이별, 이 별이 바로 견우성입니다. 견우성은 서양에서는 알타이르라고 불리고 여름철 별자리인 독수리 자리에 속한 가장 밝은 별이 되겠습니다. 직녀성 베가와 더불어 다른 별들보다 밝게 빛나는 견우성 알타이르는 직녀성 베가와 마찬가지로 도심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견우성 알타이르의 모습을 더욱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알타이르는 매우 빠른 자전으로 인해 별의 적도 쪽이 눌려있는 형태인, 즉 동그란 모양이 아닌 타원 모양의 별입니다. 그래서 별의 적도 쪽이 약 6900K, 극지방 쪽이 약 8500K인 아주 다이나믹한 별이 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별은 지구에서도
매우 가까운 약 1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다른 별들보다 더 밝고 영롱하게 보입니다. 여담으로 동양에서 말하는 견우성이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가 아니라 염소 자리에 다비우라는 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와 평범한 목동이었던 견우를 표현하기 위해 밤하늘에서 매우 밝은 별 대가가 직녀성, 대가보다는 어두운 다비우가 견우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견우성에 대한 논란 아닌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견우성으로 유명한 별이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라 이 영상에서는 견우성을 알타이르로 지칭하겠습니다. 아무튼 견우성 알타이르와 직녀성 베가는 백조자리의 데네브와 함께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별입니다. 밝게 빛나는 세 별이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밤하늘에서 이 세 별을 찾기 매우 쉽고 구분하는 건 역시 별의 밝기, 각 별간의 위치와 떨어진 정도만으로도 어떤 별이 베가인지 어떤 별이 알타이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별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은하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견우성 알타이르와 직녀성 베가 사이에 흐르는 은하수는 도심과 같은 밝은 곳이나 적당히 어두운 곳에서는 육안으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깜깜한 곳으로 가야 마치 구름띠, 뭔가 먼지띠와 같은 어렴풋한 형태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은하수를 볼 때는 사진과 같이 색이 보인다거나 진한 부분, 밝은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등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렴풋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은하수가 맞나 하는 의심도 들죠. 캄캄한 시골에서도 은하수를 보기 힘든데 심지어 도심에서는 건물이나 간판 등에서 나오는 환한 빛, 가로등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밝은 조명으로 인해 밤하늘까지 환해져 은하수는 물론이고 자잘자잘한 별들까지 잘 안 보입니다. 그 옛날 고대에는 전기도 없고 밤을 밝힐 마땅한 조명도 없었으니 매우 진한 은하수와 함께 견우성과 직녀성이 매우 선명하게 잘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설화가 탄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견우성과 직녀성, 즉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와 검은고 자리의 베가, 이 두 별은 여름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감을 열심히 뽐내며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칠성날에 담겨있는 견우와 직녀 설화에 대해 알아보고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담겨있는 두 별 알타이르와 베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거기에 은하수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름밤을 환히 밝히는 두 별 알타이르와 베가, 오늘만큼은 잠시 밖에 나가셔서 이 두 별을 바라보며 견우와 직녀 설화를 떠올리는 시간을, 우주가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치간 측의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